이제 업무 시간 끝났고 저는 토론토의 이스트 쪽으로 갑니다. 지금 드디어 2년 만에 이 많이 상해버린 머리들을 좀 자르러 가는데 아주 짧게 자를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한요 정도로. 아직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보고 결정할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지? 길로 가면 나올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 여기에 왔습니다.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봐요. 너무 귀여워. 지금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원래 친구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온 건데 친구는 이제 몬트리올 여행 간다고 그래서 여기 없고 그냥 저 혼자 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장을 좀 많이 자를 것 같아요. 지금 머리를 한번 드라이를 해줬는데 너무 귀신 같아. 그냥 웨이브 살짝 넣어줬어요. 오늘 나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런 웨이브를 해보다니. 드디어 머리를 자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잠깐 좀 걷고 싶어서 지금 다운타운 쪽으로 걸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지고 있어서 이따가 딜런 가족분들이랑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해서 세일링 하러 가요. 요트 타러 가는데 제가 요트를 언제 타봤지? 그냥 동남아 여행 갈 때 휴양지에서 그렇게는 탔었었는데 모르겠어요. 되게 오랜만에 타는 거여가지고 되게 기대가 됩니다. 딜런이 아침 만들어줘서 이거 간단하게 테라스에서 먹을 거고 조금 주말의 여유로움을 즐기려고 이렇게 테라스에 나와서 밥을 먹을 겁니다. 우리 아보카도 시강인데 시강 너무 잘 자라줘가지고 여튼 저는 아침을 간단하게 테라스에서 먹을 겁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준비할 때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외출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그 요트를 타고서 계속 그냥 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얼굴이 물에 젖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막 그렇게 여러 레이어를 덧바르는 그런 메이크업은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선스크림만 바르기에는 조금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좀 칙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새로 선물 받은 제품을 같이 써볼 거예요. 여튼 제가 지금 쓸 이 제품은 톤업 크림인데 총 3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바이올렛 터치가 가장 백탁 현상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 피부톤에서 톤업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요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킨케어는 다 해주었기 때문에 얘는 선크림 겸
바르는 거라서 선크림 없이 바로 얘부터 바를 겁니다. 선크림 수치도 높아요. SPF 50 플러스에 PA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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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거여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새 이 롤러 가지고 막 눈썹 부분을 되게 막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 근육들을 좀 풀어주려고. 근데 되게 아파요. 아프다는 거는 그만큼 근육이 많이 뭉쳐있다는 뜻일 거니까 더욱 경각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 새빨개진 거 보이죠? 발라줍니다. 보통 저는 일반 선스크린을 발라도 되게 피부 위에 붕 떠요. 근데 선크림이 왜내 피부 톤에 맞는 선크림은 안 나오는 건가? 이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 뭐야. 선스크린? 또한 이렇게 피부에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톡톡 두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참 교육을 해주셨는데, 선스크린은 그렇게 조그만한 양으로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문질문질 이렇게 옆으로 퍼트려가지고 피부 전체에 막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문질러주면서 발라야지 맞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열심히 이렇게 문질러서 바릅니다. 살짝 얘를 발라주고,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훨씬 가볍고 엄청 좋아요. 진짜 이전에 그긴 머리를 어떻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일자로 펴주기만 할 겁니다. 이번에 이런 커튼 앞머리를 냈어요. 제가 이쪽 광대, 그러니까 앞광대보다는 이 옆광대가 상대적으로 이 턱에 비해서 넓은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분이 커튼 앞머리를 내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아니, 이거를 도대체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하시는 건지. 나는 이렇게 뭔가 기형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 더워. 여튼 저는 이렇게 준비를 다 끝냈고 이제 요트를 타러 갈 겁니다. 아버지가 오고 계세요. 아까 전에 화장을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좀 채도감이 높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으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배 위에서 막 치렁치렁한 원피스 이런 거는 사실 제셋 쪽이나 하는 거지. 나처럼 조금 많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활동감이 편한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월반 아웃피터스에서 구매했던 이 골지 브라탑을 입고 밑에는 깔끔한 베이지색 팬츠를 입었어요. 여튼 그러면 저는 이제 마저 준비를 하러 갈 거고 이따가 다시 보트 위에서 영상을 키도록 할게요. This is a very strange and like. Yeah, you can come back. Because, you know, it's cool. ...있어요. 근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보트가 뒤집힐까 좀 염려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가보면 알것 같아요.
Dylan, are you happy? Yeah. It's better than studying, for sure. Oh, yeah. I bet. Oh my god, I can't control my hair. 지금 여기 앉아서 있는데 가끔씩 햇빛이 들어올 때만 좀 따뜻하고 계속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칠하고 놀 것 같은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따가 우리 바베큐 한다고 했나? Yeah, I think so. You're not gonna go sailing, right? No. Yeah, too windy, right? Ducky. Did you want a drink too? I never expected that. Is this wine? It's like. Yeah, now I got used to it. Yeah. I like it. Been there for how long now? Has it been a month? Yeah, in a month. When did you start again? July 6th. So, yes. It's been over. Almost two months. Yeah, yeah. Now I get used to it and I'm enjoying my work. Yeah. Oh, yeah. That's awesome. Interesting because I always work in the fashion industry, but I never work with the number, you know. I'm always arty stuff, you know, designing and sewing and stuff. Yeah, analyze sales and. Is it the horn? Yeah. 다시 해가 뜨고 있어요. 네, 이제 하늘이 되게 파래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보드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딜런이 보드 게임 들고 와서. Yeah, family request. 여기가 요트 정박선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트에 앉아 있습니다. Seaplane. Plane. Is he gonna land on us? It's a seaplane. They land on the sea. Oh, really? Oh, yeah, I can see the legs. What is that? The tube? Ding, 떠나고 있어. 우리도 저쪽으로 가면 좋겠다. I've recorded all the videos until now, but most of the videos don't sound. I've been talking to you and explaining to you and all of that. I've been recording this now. Is it going to be recorded? Yes, I'm sorry. But I'm still not up, so I'll record the video again. Now it's like the sun is shining. What? Get in the water. Get in the water? Yeah. Are you threatening me? Huh? You're threatening me? 아, 아마도 지금 햇빛이 떠가지고 잠깐 수영하러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수영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Make sure I can actually get a... Watch out, okay? Yeah, nice timing though. All right, guys, fish me out if I hit my head when I attempt this gainer. Woo! Go, go, go! Who's next? Woo! Wow, nice! Yeah! Whoa! He almost died. Feels good? Cold or hot? Is it fine? That was great. You guys nailed it, boys.
Yeah. Wow. Don't listen to I think I got mostly landed on my neck. Pretty warm though.아니 빌라 왜 그러냐? 아 웃겨. 딜런은 저기서 재밌게 놀고. 내가 옮겨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아까 전에 잠깐 수영하고 나와서 깨서 이제 몸 말리고 있어요. 근데 딜런은 또 이제 아빠랑 같이 물에 뛰어들었고 저는 여기 앉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계속 좋아가지고 계속 햇빛 쐬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금 추워요.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딜런, you need a towel? Sure. Can you hold it just a second? 저기 수완 있는데 저게 왜 자꾸 안 찍히나 모르겠어 제대로. 그때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바베큐를 먹을 준비를 하러 가볼게요. 바이바이. Well, no, they were there. You know what they were making? They were making white fish, Korean white or Caribbean white fish, and a banana leaf. You just smoke it in that thing. Oh my God! Hey, you're gonna take pictures. I want to. Yeah. Yeah. Okay. Looks nice. 여기에 완전 큰 백조가 있어요. 지금 해가 반짝 떠가지고 되게 날씨가 좋아요. 아, 날씨 너무 좋아. 계속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치? 응? You gonna buy the boat? 내가 사면 되지. Alright. 왜? Alright. 왜? Alright, buy the boat. 죄송, 근데 저거 얼마야? Yeah, just 4억. Huh? 4억. 4억? 어. 거짓말. 아니거든. 4억이래요, 4억. That's if you bought this one new. 중고로 사면? Well. 지금 이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옷은 다시 이렇게 다 갈아입었고 이제 바베큐하고 밥 먹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물속에 있고 그래가지고 좀 추워서 계속 밖에 나와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렇게 물놀이는 한번 점프한 걸로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추워. 내가 없어져가지고 찾고 있었나 봐. 나 오니까는 왜 저기 있냐고 막 이러네. 여튼 그러면은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이제 바베큐를 먹을 거예요. A small lake in BC with a bunch of turtles. And it was like ripple-less. Like there was... 지금 밖에서 바베큐 점심이 아니고 바베큐 저녁 다 먹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드게임 할 건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들어가서 아마 보드게임 시작하면은 밖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조금 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안녕! 지금 안에서는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데 밖에 지금 달도 뜨고 하늘이 되게 보라색이어가지고 이거 찍으려고 저는 밖에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저 뒤로 이미 태양은, 석양은 졌고 먹구름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한데 여튼 아까 전에 저쪽으로 이제 해가 이렇게 졌어요. 너무 예뻐서 보여주려고 나왔지.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저는 다시 들어가서 게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세팅해야겠다. 아직 저희는 요트 안에 있고 계속 보드게임을 계속 지금 보드게임을 하고 있어요. 바이바이. 이제 아까 전에 타고 왔던 클럭카를 타고 집에 갑니다. But I think almost 10, right? It's almost 9. Almost 9? Okay. 지금은 일요일 오전이고요. 티를 마실 겁니다. 사실 아까 일어나자마자 오늘따라 이상하게 브이로그 편집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커피 마시고 브이로그 편집 열심히 했는데 이제 티 마시고 조금 정리를 좀 하려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리고 오늘 티는 올몬드 루이보스 좋아하는데 얘 말고 블루 델타를 보여주려고요. 이게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블루 델타라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랑 이렇게 이게 향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파란색 꽃이 버터플라이 피 플라워라는 건데 이게 파란 색깔 나오게 해줘요. 보이죠? 되게 파란색의 티가 됩니다. 레몬을 슬라이스 해가지고 레몬즙을 이렇게 살짝 짜면 얘가 보라색으로 변해요. 요거에다가 오늘 마실 거예요. 저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행히도 딱 하나가 남아가지고 이거 조금 슬라이스로 쓸 거예요. 슬라이스로 안 써도 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한 1분, 2분 정도 우려낸 다음에 숫잔에 떨어줍니다. 이제 레몬즙을 넣으면 얘가 보라색으로 변하거든요. 보이세요? 보이죠? 지금 이 보라색 빛이 이렇게 더 레몬즙을 넣으면 완전 쨍 보라색이 돼요. 그죠? 얘는 이렇게 파란색인데 얘는 지금 보라색 된 거예요. 짠!
일본인 상태인데 저는 막 점심은 제가 새로 개발한 된장라면이에요. 지금 딜런이랑 저랑 둘 다 바빠가지고 저는 편집하면서 밥 먹을 거고 딜런은 공부하면서 밥 먹습니다. 빨리 먹어 뿌려.